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금장교 읽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총! 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당국이 독재의 방법으로 북한 시장을 통제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10월 23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가격 올리면 상품 압수, 으름장애 북한 시장 물가 안정세라고 했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일부 품목 제외,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가격 선회, 소식통 구매력 하락도 영향 미친 듯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쌀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시장 물가를 추적해 본 결과 지난 12일 기준 평양과 신의주, 평안북도 해산에서 각각 쌀 1kg에 4,500원, 그리고 4,470원, 4,750원으로 확인됐고 이는 국경을 차단한 지 1월 말 4,522원, 20원, 4,500원, 4,650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한때는 2월과 3월에는 쌀값이 5,6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5월부터는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큰 변화는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쌀값이 안정화되면서 일부 가전제품과 중국산 조미료 등을 제외하면 다른 품목의 가격도 이전 가격대로 다시 선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양학노 소식통은 시장 물가가 무역 중단과 코로나 바이러스 로 방역 강화로 인해 왔다 갔다 하긴 해도 정당, 마지막에는 이 말을 정당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북한 사람들이. 정당에는 이전의 가격대로 매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원인으로 일단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꼽힌다라고 했고 시장 내 상품 양이 급감했고 수입 상품이 언제 들어올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장사꾼들이 가격을 올려서 파는 행위들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시장 관리소가 가격을 올리면 상품을 압수를 압박을 하자 장사꾼들은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매력이 하락된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가정에서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에 일부 장사꾼들은 상품을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싸게라도 팔아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장사꾼들이 수십 년 동안 체득한 건 판매 회전이 빠를수록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것이라면서 비싸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많이 파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장사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이젠 자본주의화가 됐네요. 이걸 아는 정도면 이젠 자본주의화 되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는 거리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경북도 뭐 청진시에 있는 장마당 세 곳을 내가 비교를 말해 본다면 청년공원에서는 수산물 가격이 조금 저렴했습니다. 그러면 청년공원에서 팔던 이 수산물 가격을 이 수산물을 가지고 그리고 청암이라던가 그리고 저기 뭐 포항이라던가 수남이라던가 이런 다른 장마당에 이렇게 들고 가서 대거리를 파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가격을 국감에서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유통을 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장이 이제 북한이 생겨난 지가 1990년대 권한행군 때부터 시장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장의 활성화를 북한 정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시장만 북한 내에 지금 한 3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에서 이제 물품이 유통이 되게 되면, 이게 회전이 빠르게 되면 뭔가는 수익이 더 많이 떨어지는구나. 처음에는 이걸 이해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습니다. 결국 도매로 많이 장거리 달리기를 뛰던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돈을 빨리 굴려야 된다. 근데 시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사 전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를 깨우치고 있구나. 자본주의를 이제 터득하고 있구나. 돈이 굴려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협조가 된 거고, 북한 정부가 여기서 제일 황당한 거는 가격을 올리게 된 물품을 통째로 압수한다. 라는 것을 아마 그 시장 관리인들 통해서, 어떤 다른 교육이 분명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인들 스스로가 이걸 하진 못하거든요. 물론 관리인이 마음대로 이긴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북한의 전국의 시장에서 과연 이런 증세가 날지, 저는 그게 지금 이제 와서 좀 의문이 드네요. 북한 시장에서의 가격들 문제, 현재 시장가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총! 서!